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이 응원하는 것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 이미 기적을 경험했고 다시 기적을 기다린다. 선제골을 빼앗기고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로 이어진 박항서 후의 드라마는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붉은 악마로 만들었다. 환갑의 나이에 끝난 인생 일마. 국내는 돌아설 갈 곳이 없다. 그러나 아직 고개를 떨구고 싶지 않다. 절실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직에서 다 은퇴하는 시기고, 또 나도 뭐 프로팀에 오래 있다가 이제 창원시청 아마추어로 가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삶이란 매 순간이 기적인 법. 인생 두 번째 선택에 필요한 것은 어떤 거대한 셈법이 아니었다. 베트남 하노이. 지난 1월 베트남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축구 열기는 많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아직도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사진은 거리 곳곳에 걸려있다. Mọi người Việt Nam có cái nhìn nhận và sự tôn trọng rất là nhiều đối với cái Hàn Quốc và cái Hanoi에서 자동차로 4시간 떨어진 도시 꽝린성. 오늘 여기서 베트남 프로 축구가 개막한다. 그는 그 개막전에 참석하러 이곳에 왔다.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지 6개월. 베트남식 지명이나 이름은 아직도 발음하기 어렵다. 제가 작년에 선수를 전체적인 선수를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중에 지금 우리 코치들하고 저하고 나눠서 점검하고 있어요. 지난 1월 박항서 감독이 이끈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기적 같은 준우승을 한 이후 젊은이들 사이의 축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껏 고무돼 있다.
그의 눈에 띄면 국가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다. 그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박항서 감독은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 그를 찾는 곳은 너무도 많다. 오늘은 자선기금 행사에 왔다. 얼마 전 박항서 감독과 선수단이 사인을 한 축구공이 무려 10억 원에 낙찰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그 돈을 전달하는 행사가 잡힌 것이다. 기업인들이 대거 경매에 참여하면서 사인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박항서 감독과 그의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지금 베트남의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그가 빼곡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인터뷰 자리에 왔다. 저는 이제 한갑은 넘었습니다. 작년에 한갑이었고 이제 뭐 한갑은 그래서 제가 한갑 지나고 나서 이제 1월달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참 한갑이 지나야 뭐 철든다 그러더만 저한테 그런 행운이 와서 감사할 생각이고. 지금은 많은 언론이 그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뭐 분위기를 보니 뭐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간 냉소적인 거 뭐 그런 분위기는 조금 느꼈어요. 느꼈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받았고. 당시 베트남 언론에는 그에 대한 비판과 의심, 섣부른 추측이 난무했다. 저는 2002년도에 히든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국 듣지 못해서 좋고 읽지 못해서 좋다. 저를 비판하는 그다음에 기사나 이런 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일단은 뭐 좋았고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스케립에서 주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건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대회 8강에 올랐을 때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상대는 우승 후보인 이라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정말 trong nỗi chơi của ông Park Hang-seo ấy thì ông khác biệt so với cả hai huấn luyện viên còn lại, đó là ông Park Hang-seo ông cũng dựa trên cái lối chơi là nhanh nhẹn và thiên về kỹ thuật, nhưng cái khác của ông Park Hang-seo là cái cách mà ông ấy đọc trận đấu, cách ông ấy vận dụng đội hình một cách linh hoạt, đấy là cái điều tôi thấy điểm khác. 연장까지 간 경기는 3-3 동점으로 끝났다. 승부차기가 시작됐다. 이라크 선수가 실축을 했다. 베트남 마지막 선수는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베트남이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한 것이다. 이라크를 이겼을 때는 2000년 생각이 확 들더라고. 저희들이 대전에서 이태리를 만났는데 그 뭐 이태도 뭐 우승 후보였고 또 이라크도 이번 대회 우승 후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이천희하고 비슷하게 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이천희하고 비슷하다. 이영표 자 올려야죠. 안정환 뜹니다. 헤딩 골! 골은 골! 안정환 미국전이랑 똑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2대1 한국 역전승. 승부를 지어줬어. 선제골을 내주고 동점골을 가져오고 역전골로 이어진 승리. 2002년 우리나라는 붉은 함성으로 하나였다. 박항서는 그 당시 40대 중반 한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였다. 그는 대표팀 내에서 외국인 감독인 히딩크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2002년은 그의 인생 제1막의 절정이었다. 2002년을 경험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느새 30대가 됐고 그때의 붉은 환호는 우리 모두의 역사로 지나갔다. 그리고 16년 후 그 붉은 물결이 베트남에서 재현됐다.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한 한이 풀린 것이다. 축구가 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야구도 없고 농구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없고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여자 축구는 동남아에서 또 최강입니다. 축협회 건물에 가면 그 남자 그 다 우승하고 나면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승하면 트로피나 들고 선수들 그림이 없어서 왜 남자 거는 없냐고 축구는 없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우승을 못해서 없다고. 여자 축구만 맨날 걸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우리도 빨리 저 미스터 바이 우승해서 이 그림을 하나 붙여놓으라고 이야기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그랬듯이 2018년 베트남 국민들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대표팀의 경기를 보았다. 4강에서 카타르와 맞붙은 베트남 선수들은 객관적인 평가에서 모두 밀렸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동점골과 역전골로 상대를 괴롭혔다. 그리고 연장전 끝에 또다시 승부차기로 경기를 몰아갔다. 카타르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틈을 타 기회가 찾아왔다. 23세 이하 베트남 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젊은 선수들과 노장 박항서 감독의 호흡은 완벽했다. 베트남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베트남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그쪽 문화에 젖어들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단 운동장에서는 내가 나쁜 습관 이거는 고치고 간다. 결승전이 열리는 날 베트남 시내 곳곳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는 대규모 응원전이 기획됐다. 중국 창저우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함께 보며 응원하기 위해서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오자 입장권은 날개도 친 듯 팔린다. 사람들의 응원 도구는 단순하다. 베트남 국기로 만든 각종 모양의 스티커다.
rồi má. Ôi cái này. Được 15.000 một là 15.000 một cái này, 10.000 một đôi này. À 25.000. Okay.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 부부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일찌감치 거리로 나왔다. 경기 시작 시간이 가까워져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박항서가 이전의 리더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과 베트남이 가진 어떤 비슷한 정서가 통한 것이다. 그런데 23세 여 아시안컵 대회가 열리는 중국 창저우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날씨는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베트남인들에게 이런 날씨는 아주 낯설다.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중국까지 원정 온 사람들은 단단히 무장을 한다. 베트남 선수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평생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선수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선수 숙소의 한켠. 우즈베키스탄의 선수들은 밖으로 나와 일찌감치 몸을 풀고 있다. 결승전에서 베트남과 맞붙게 될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여유 있다. 이들은 추위에 익숙하다. 박항서는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했다. 선수들한테 눈이 우리한테 절대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눈 때문에 우리가 시합됐다는 소리는 변명은 나도 하기 싫고 너희들한테 듣기도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승전이 열리는 창저우의 경기장. 대형 베트남 국기는 펼치기조차 힘들고 응원 온 베트남 사람들은 예상 밖의 추운 날씨에 각자의 방법으로 보온을 하느라 바쁘다. 4천여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응원석을 빼곡히 메웠다. 그칠 줄 모르는 눈 속에도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드디어 양국 선수들이 입장했다. 같은 시각 하노이. 이곳의 응원 함성도 하늘을 찌른다. 우리가 2002년에 그랬듯이 이들은 승리를 경험했고 또 다른 승리를 기다린다. 아, Việt Nam không có tuyết. Vận động viên của Việt Nam không quen với thời tiết giá lạnh này nhưng chúng tôi vẫn tin rằng các cầu thủ Việt Nam với trái tim nóng sẽ vượt qua được tất cả. Rất là khó thắng nhưng mà bọn em luôn tin tưởng vào đội bóng. Việt Nam sẽ vô địch. 아, một điều mà chúng tôi luôn luôn băn khoăn trong mỗi cái trận đấu mà Việt Nam đối đầu với những đội bóng lớn, khi mà chúng tôi hy vọng nhất thì đó là lúc mà chúng tôi thất vọng nhất về đội tuyển U23 trước đây. Nhưng ở thời điểm này thì cái điều đó đã không xảy ra nữa. U23 Việt Nam bây giờ họ đem lại cho chúng tôi một cái sự tin tưởng về thế trận phòng ngự và cả về thế trận tấn công nữa.
선수들은 이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다. 기적은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사람의 단어가 아니다. 그건 늘 일상적인 곳, 평범한 사람의 단어였다. 진정한 리더는 그것을 믿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양단에서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모른다. Còn với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thì là những bức vẽ của ông thì cũng là đến từ ngày đầu tiên ông đặt chân đến Việt Nam thì là đã bắt đầu là tớ đã vẽ những bức tranh là Việt Nam chào đón huấn luyện viên Park tới. 따난 씨는 박항서 감독에 관한 웹툰을 제작 중이다. ngôi nhà bóng đá, ngôi nhà thể thao có một người bệnh thì bắt đầu đang gọi là hiểm nghèo ấy, đến lúc hiểm nghèo sau SEA Games mà hiểm nghèo thì thật may huấn luyện viên Park danh y huấn luyện viên Park đã đến. 한국에서 온 박항서라는 의사는 인삼을 선수들에게 나눠준다. 선수들은 박항서가 준 인삼을 먹고 근육질의 남자가 돼 경기에서 이긴다. 사실 박항서 감독이 오기 전 베트남 선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다.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에 가장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체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데이터를 좀 줘보라. 체력적인 그에 대한 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 뭐가 부족한지. 근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왜 그러니까 자기 통역에 의하면 뭐 할아버지 때부터 오래 전부터 베트남 선수는 체력이 약하다 소리를 들었고 또 언론도 체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그냥 체력이 약하다고 알고 있었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이 가진 고정관념부터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근력 운동을 강화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변화였다. 하지만 선수들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소독이라면 아까도 막 소독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선수들이 닫혀 있었어요. 뭐 닫혀 있던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던 결승전은 종료 1분을 남기고 승패가 갈렸다. 베트남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열심히 싸운 감독과 선수에게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눈물을 보냈다. 100 triệu người dân Việt Nam cảm thấy rất tự hào về đội tuyển Việt Nam. Park Hang-seo đã như kiểu thổi một luồng gió mới vào cả đội tuyển Việt Nam, khiến cho người dân Việt Nam cảm thấy rất hạnh phúc.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베트남 젊은이들은 승리를 자축했다. 박항서 축구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한 것이다. 박항서의 기적은 사실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막다른 곳에서 시작됐다. 이제 제가 조금 놀고 있으니까 우리 처가 이제 좀 안타까웠는지 뭐 어디 인터넷에 보니 이동준 씨라는 사람이 이 동남해 쪽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동준 씨가 뭐 처음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투덜댔죠. 그랬더니 뭐 전화번호까지 저한테 갖다 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전화를 들었죠. 제가 이동준 씨한테. 이동준 씨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이 젊은이에게 박항서는 자신의 이력서를 보냈다. 과거를 회귀하는 방식의 이제 냉정하게 저는 숫자를 좀 봤어요. 그 박항서 감독이 1등이었습니다. 68% 승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언더밸류에 있는 언더독을 가장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박항서 감독을 꿰뚫어본 이동준 씨의 표현은 베트남 축구협회를 움직였다. 그러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협회 내에서의 왈가왈부는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유럽의 감독을 못 불러? 이런 거. 다음에 이번에 아시아 그때 일본 감독 왔는데 성과 잘 못 냈잖아. 한국인이라고 뭐 다르겠어? 뭐 이런 그 편견도 있었고 또 감독님이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는 이 감독은 왜 3부 리그 출신의 감독이야? 사실 박항서 감독은 인생 일막의 절정에서 한참 내려와 있었다. 대표팀에서 프로팀으로, 프로팀에서 아마추어 팀 감독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 뭐 프로팀에 다시 데뷔하고 다시 그런 추세에 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갖고선 한국에는 이제 컴백은 어렵다는 걸 느꼈죠. 이제 뭐 여기서 마무리를 뭐 창원시청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45년 가까운 세월 한 길만 달렸다. 대한민국의 여느 아버지, 여느 남편과 다르지 않았다. 인생 일막이 끝나는 순간 우린 어떻게 퇴장할 것인가? 인생의 2막이 오를 때 우린 또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하지만 인생에는 1막도 2막도 없는지 모른다. 둥근 공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인생인지 모른다. 그러니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포기한단 말인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축구밖에 없습니다. 내가 딴 일을 잘한다고 딴 일을 했겠죠. 근데 저는 축구밖에 없기 때문에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창원시청 갈 때 제일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프로팀 있다가 뭐 그까지 뭐 월드까지 한 사람 갔냐고. 아니 근데 아니 제 나이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축구인데 또 뭐 그게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는 게 뭐. 박항서 감독은 사실 이 부분에서 간절했어요.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이걸 꼭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한 3시간 이내로 보내줬어요.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는 한 인생의 무대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항으로 가는 4차선 도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박항서 감독과 대표팀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거대한 광장이 된 4차선 도로는 젊은이들이 장악했다. 박항서 감독이 탄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그 순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다. 공항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TV가 있는 곳을 찾아 모여들었다.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이 귀국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다. 드디어 박항서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를 보낸다.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의 카퍼레이드가 시작됐다. 기성세대가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을 가긴 했다면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이번 박항서 감독의 성과를 통해 한국을 각인하고 있다. 인생에 막다른 길을 섰다고 생각한 한 남자의 선택이 들하고 같이 훈련할 때 어느 정도 체력이 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올 하반기에 성인 국가대표팀이 치러야 할 경기가 두 개나 있다. 아시안 축구 대회와 동남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이 그것이다. 이제야말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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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브렉퍼스트 레디? 어? 몇 타임 브렉퍼스트? 7? 8? 8? 8.30. 8.30? 야. 브렉퍼스트? 야, 브렉퍼스트 7 o'clock. 어. 그래, 저. 야, 타이스. 우리는 아직 7시 반에 밥 먹고 아, 빨리. 8시 반에 바로 훈련 안 하는데 이런 게 조금 약간 우리나라 타인데 어? 얘들 그런 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여기 가봤어요. 여기 우리 네, 이영진 코치하고 우리 배명호 선생은 이영진 선생하고 배명호 선생은 여기 있어요. 대표팀 명단 발표가 코앞이라 이영진 수석 코치와 배명호 코치는 선수 점검에 바쁘다. 네, 제가 미드필드 얘가 지금 부상으로 경기에 지금 못 들어와.
저 옆에 있는 애가 얘가 지금 부엌딘인데 쟤도 지금 다른 팀으로 이적했는지 어제 경기에 안 뛰더라고. 하이퐁 선수. 파일을 보내왔을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박항서 감독은 이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영진 수석코치는 박항서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사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시에는 잘 몰랐다. 사실 저희는 중국에서 그런 분위기를 못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당장 다가오는 경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 이런 정도로 대단한 열기가 있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네, 네, 호치민. 이때 사실 이런 지금 뭐 이런 몰랐어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결승전이 있기 전날 한국 코치진은 베트남 분위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지친 선수들을 독려했다. 이런 장면들 보면은 저 꼬마들이 뭘 알겠어요. 베트남의 심장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기억은 이들을 여전히 고무시킨다. 선수들한테 또 강조한 거는 내가 왜 열심히 뛰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동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뭐 국가대표니까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그 전에 이제 감독들한테 보지 못했던 거를 조금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않았을까? 베트남 축구협회. 여자 축구팀 사진과 함께 이제는 남자 축구 대표팀의 사진도 걸려 있다. 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회의가 한창이다.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해 베트남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V리그 경기를 직접 보러 다녀야 한다. 와서 나 하이퐁 경기를 가. 나도 가까운데. 네. 어디야? 싸이거. 그런데 일정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12,000km가량 길게 뻗어 있는데 도로가 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동선과 경기 일정이 딱 맞지 않는 것이다. 제가 헷갈리냐? 네, 이해했습니다. 됐죠? 이게 요르단 원정이 마지막 그 점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지금 거리도 잘 모르고 여기는 교통사정이 안 좋아서 셋다 지금 셋다 서로 지금 자기들 저 뭐야 비행기로 좋은 데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아 여기는 길이 못 나와요. 최고 편한 데는 내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데는 여기 가야 되고 가장 나쁜 곳은 우리 대선생이 가야 되니까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는 건 영광이자 고난이다. 한 나라의 명예, 전 국민의 여망을 짊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항서 감독은 그 아찔한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프로팀도 아니고 대표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선택은 여지도 없었고 왔었는데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 저는 프로팀 감독을 했지만 아시안게임 감독 때 2002년도에 잠깐 하면서 다 알다시피 동메달 땄는데 성적 부진으로 자지간 아시안게임에서 경질됐는데 그 대표팀은 그 나라의 대표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이런 게 조금 계약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뭐 하기는 했었죠. 월드컵 4강 신화의 숨은 주역이었던 박항서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슬슬이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동메달이라는 성적표는 2002년은 그에게 최고의 해이자 최악의 해였다. 월드컵이 끝나고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곧 경질된 것이다.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 격한 환호와 날선 비난은 모두 한 몸뚱아리였다. 김호 감독님이라고 계신데 그 감독님께서 처음 지도자하는 사람은 많이 져봐야 이기는 법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도리어 생각해 보면 성공한 사람이 실패를 알까요? 그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마음을 알 수 있냐 이거죠. 여러 조직을 갖고 있다 보면 선수가 뭐 거기에는 실패한 사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또 리더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환갑의 이 경상도 남자는 스킨십에 약하다. 대신 실패를 안다. 좌절과 비난, 추락도 안다. 그래서 껴안고 쓰다듬고 뒹굴 수 있었다. 감독님이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팀을 이제 운영하고 팀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조금 하나의 팀으로 선수들을 조금 응집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젊었을 때보다는 또 욕심을 피워서 그런지 혹시 몰라도 정말로 화이팅이 좀 생겼고 40대 젊은 지도자라 그러면 뭐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애처럼 우리 그 아들처럼 뭐 이렇게 껴안고 뭐 발갖고 장난치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노이 외곽에 있는 한 예술학교. 한국 문화의 열풍 속에 생겨난 베트남 교육기관이다. 자, 우리 신입생. 지금 우리 신입생들이 박 감독이 오신다고 공들 다 지금 사가지고 같이 있어 사인 받는다고. 네. 박항서 감독은 이곳에서 오늘 장학생 한 명을 후원하기로 했다. 우리 박 감독님 직접 사인하신 볼을 사실 이게 10억짜리 개념인데. 학생한테 예. 예, 여기 사인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박항서 사인 뭐 예, 정말 우리나라를 참 빛내시고 정말로 저 베트남에서는 우리 박 감독만큼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베트남에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프라우드를 정말로 주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so much. 인기는 덧없다. 2002년을 경험한 노장은 그것을 잘 안다. 경기는 계속될 것이고 늘 갈림길에 설 것이다. 도전에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두 단어가 뭐 제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면 은행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정말로 여러 가지 기회와 어떤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게 맞은 게 판단이 선다면은 저는 두려움 없이 가보는 게 좋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너무 단 건 몸에 해롭다. 실패는 쓰지만 쓴 건 몸에 좋다.
실패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날, 고개를 들고 인생을 보라. 거기 거침없이 걸어가는 내 안에 박항서가 있을 테니. 나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뭐 또 중요한 거는 뭐 조심을 잊지 않으려고